안녕하세요. 제리예요. 네. 두 번째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프린팅 시도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파일이, 네, 포켓몬스터 파일이, 3D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프린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약 10cm 크기의 파일이 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배드, 온도가 올라가고 나면은 진행이 될 텐데, 진행 중간중간 한번 사진을 찍든지 영상을 보여드리든지 한번 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라멘트는 여기 주황색으로 제가 갈았고요. 1kg 정도 되는 필라멘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결이 노즐에 네, 필라멘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온도가 다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노즐 온도가 215도가 되면 시작할 거예요. 네, 온도 올라오는 시간까지 약 2분 정도가 걸렸고요.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스타트. 뭔가 계속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끌고 와서 밑에 아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모양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양이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주 얇게, 아주 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베이스가 지금 깔리고 있고 아주 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10cm 정도의 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넓은 범위로 색깔이 조금씩 아주 얇게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바닥과, 자, 뭐, 계속해서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네, 공정이 진행되면 보도록 하고요. 네, 펜두 개가 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주황색, 발 보이죠? 네,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꼬리도 이제부터 제대로, 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발 보이죠? 꼬리 부분도 조금씩. 점점 진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세팅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접착면을 위해서 조금 그런 앞쪽에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부터 쌓아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